어째 대통령께서는 편집장 편집장하는 게 더 편하셨기에. 아까 그 우리 임청화 교수님께서 저 18분을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왜 마이웨이가 저 18분이 됐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불러야 될 상황이 자주 있으니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까? 제 작전이 뭐냐면 우선 가사가 길어야 되겠다. 가사를 다 외운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마지막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이웨이 가사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60년, 70년, 80년 동안 걸어오신 그 길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성취도 많이 했다. 얻어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때릴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아마 선곡을 참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게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자축연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좌파 정권의 좌파 정권을 몰락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그 자축연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혁명이었다, 보수 혁명이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좌파한테 빼앗긴 권력, 그 좌파가 보통 좌파가 아니고 김정일이한테 추종하면서 김정일이가 하자는 대로 한 그 정권을 투표를 통해서 종식시킨 예는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바로 그 1차적 국민혁명을 한 세대가 한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몽준 대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가 보면은 아까 잠시 벌렸던 이 상황보다도 더 나쁜 이 폭력의 챔피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정일은 남침하지 않느냐? 아시죠? 김정일이 남침하지 않는,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아시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는 집집마다 핵이 있어가지고 핵가족이다. 두 번째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밤만 되면 총알 택시고 남자들은 마셨다 하면 폭탄주를 마시니까 남침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국민행동방부가 있기 때문에 남침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조폭의 닮은 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누가 저한테 메모를 하면서 이번에 오늘 가면 꼭 알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조폭과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째, 검은 옷을 즐겨 입는다. 두 번째, 검정색 자동차를 잘 탄다. 세 번째, 망치, 전기포, 공중부양 같은 것을 아주 즐긴대요. 또 공통점이 패싸움을 즐긴답니다. 패싸움.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패싸움을 한 뒤에 국회의원은 자기 집에 가는데 패싸움을 한 뒤에 조폭은 큰 집으로 간답니다. 큰 집 교도소죠. 이걸 보면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이 조폭보다는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정치와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류국가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데 오늘날의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 거리에서도 벌어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도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노사 분규를 통해서도 벌어집니다. 문제 국가 중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뭐냐? 파출소에 가서 때를 부수고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하고 하는 거, 이거를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한테 달려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사기범죄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음식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얼굴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회이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점잖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교양인이 되어야 정치가 바뀔 것이다 하는 이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국민행동본부의 출판 기념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사실은 김종일 박사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그건 정상이지 굳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미화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행동본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2년 전에 투표를 통해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린 교체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상향 조정하는 방향은 뭐냐. 김동길 박사님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국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을 들고 가는 국진이 아니라 자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유의 국진이고 인권의 국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하여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민주화,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 북진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의 다음 목표는 2012년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제는 가능한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국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북한의 시장이 생겨서 동시에 탈북자라는 아주 기가 막힌 뇌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한에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탈북자와 북한의 시장을 잘 결합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인권과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북한을 2012년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김정일이가 언제 남침하느냐, 좌익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먹고 수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수비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수비하는 데서 공세로 전환하자. 수비에서 공격하자. 그러면은 타겟은 뭐냐? 김정일 정권이다 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2012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로 점검해 보는 것을 저희 강연의 줄기로 삼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헌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령을 어기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냐 아니면 헌법 명령을 따르는 거냐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북한 지역을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을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총 쏘지 말고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 1조 3조 4조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